저의 처음에는 욕심으로 이제 좀 시작을 주변에 일반 이제 선배나 축구 선수들과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한 팀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아무렇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전 진짜 만족하고 있고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아 얘네가 진짜 정말 우리처럼 열심히 뛰어주는구나. 얘네들도 지금 욕심이 좀 생겨서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하고 정말 조직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. 정말 좋고 제가 꿈에 그리던 약간 그런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선출이 아닌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동생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솔직히 이기는 거에 있어서 좀 그렇게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는데 이 팀을 만들게 되고 들어오게 돼서 선수 출신들과 약간 일반 아마추어 체대생들이 얼마나 그 수준이 잘 융화되고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지가 되게 초점인 팀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팀은 민나, 네, 와, 메모리얼, 와, 와, 이렇게. 저희가 되게 감동적인 보기 싫은 세계 소도 이미지 담았습니다. 목표는 좀 K7을 시작점으로 K5가 실제적인 목표이긴 한데. 재밌게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경기를 이제 많이 뛰면서 10년이 되든 좀 20년이 되든 같이 인생을 좀 같이 보내면서 좋은 추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대로 그냥 형들이랑 같이 좋은 팀, 아모르랑 팀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잘했고 경기 중에 하다 보면 과열될 수가 있어.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팀적으로 좀 더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판정 하나 이렇게 뭐 플레이 하나에 너무 매몰되면 경기를 20분 망칠 수가 있잖아. 그런 거를 주변에서 좀 더 우리가 다독이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팀으로 나가야 돼.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수 한 번씩 할 수 있고 뺏긴 사람이 빨리 다시 커버 백코트 하는 게 중요해. 백코트 하는 게 힘들더라도 네, 마지막에는 다 진짜 좀 공진력 네. 갖고 같이 한번 뛰어보자. 형님 너 하다가 진짜 해야 돼 가지고.